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개수동입니다. 써니다에게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새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써니다 창 전문 농원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직접 키워서 아주 멋진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지런하게 마사 올려 놓으시고요. 분갈이까지 다 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냥 포트채로 받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데요. 만약에 화분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뿌리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돼서 뿌리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옮겨서 심으시면 되시고요. 흙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는 흙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흙도 이 판매하는 그 흙으로 직접 사장님께서 배합을 해서 심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요. 흙 사용도 하셔도 괜찮아요. 농장 흙하고 좀 달라요. 농장 흙은 좀 뭐지 그 상토가 많이 들어 가벼운 상토만 있잖아요.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굳히는 그 상토 배합토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빛감도 예쁘게 들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리고 다육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분갈이 다 해놓은 거예요. 걱정 없이 키워도 됩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준비된 게 있어서 그거부터 보여드리고 다육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다육이 전용토예요. 20리터입니다. 20리터. 요거 지금 포대가 20포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쌀 20kg 포대. 그 용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리터, 부피 용량으로 해서 20리터 한 포에 360 판매합니다. 2만원이고,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려요. 배송비 없습니다. 요거 한 포를 데려다 놓으시면 한참 쓰실 거예요. 요거는, 다육이 전용토. 여기 뭐 각종 재료들 다 들어갔어요. 필요한 재료들 다 들어갔고요. 살충, 살균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키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마사토 좀 추가하셔서 키우시면 물 빠짐이 더 좋고 여름에 더 아이들이 무릎병이 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셔도 좋으시고요. 이거는 다육이 전용토고요. 배합해놓은 배합토입니다. 20리터에 한 포에 2만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 왔는데 지렁이 분변토예요. 보면 비료 허가 관리 업체 가람 농장이 만든 것이고요. 지렁이 체내에서 배출된 미생물 효소가 함유되어 있고 25종의 뭐 이런 거 무기성분 뭐 했으니까 여기 영향이 되는 거예요. 냄새 없고 천연 비료고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 그 원액이에요. 원액. 그러니까 요것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섞어서 쓰셔야 되고요. 식물 책장 생장 촉진도 하고요. 가스 발생 이어놓고 안정적이고 보비력 도시 토기성 배수성이 우수하고 냄새 없고 배수 좋고 천연 비료고요. 요게 오늘 입고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다육이 배합토를 만드실 때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요 한 포대가 지금 5kg인데 얘가 만원이거든요. 5kg 갖다 놓으면 한참 써요. 요게 조금씩 쓰는 거기 때문에 한참 쓰거든요. 요거는 만원이고 요게 좀 작은 포대도 있어요. 이거는 2.3kg인데 이거 6,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요거는 지렁이 분 100%예요. 이건 원액입니다. 그래서 밑거름용 또는 윗거름용. 그러니까 분갈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분갈을 못하시면 요거를 다육이 그 위에 마사 밑에다가 설수설 뿌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밑거름이란 것은 이제 밑에다 놓고 그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 써 있어요. 보면 밑거름, 윗거름 사용 가능, 식물 생장 촉진, 가람 농장, 냄새 좋고, 뭐 여기 다 써있죠. 유기농 재배 최고의 천연 비료라고 돼 있고요. 가격은 2.3kg는 6,000원, 요거 5kg는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다육이 구매하시면서 추가로 요거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건 발화 촉진제예요. 요거 지난번에는 600ml짜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입고가 되었고요. 요거 발화 촉진제 300ml 용량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고 이거 스프레이 뚜껑만 바꿔서 쓰시면 되시고 요거 300ml는 11,000원. 그리고 이거는 600ml 2배 용량 리필용인데요. 이것도 그냥 스프레이 뚜껑만 바꿔 쓰셔도 되시고 요거는 이제 시중가는 25,000원인데 여기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발화 촉진제도 최저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요, 보시면 여기 12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세트 가격 모두 6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제스타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마제스타가 이렇게 사이즈는 한 7, 8정도 보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콜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콜리입니다. 작게 달궈진 거죠. 셀미르도 있고요. 10cm가량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도 금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비우스 금. 그 다음에 해피. 해피라는 품종이고요. 이 아이 맑은색으로 색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멕시칸 로즈. 핑크색으로 빛감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두로 되어 있고요. 타미리스, 타미리스도 한 7, 8 정도 나올 사이즈고요. 이글비크, 이글비크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한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비화이어, 맑은 색의 노란 빛깔과 함께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스키스. 키스키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스키스도 10cm 정도 되고요. 색깔 나오면 빨간 피멍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이거는 레드 환타지아. 레드 환타지아도 이게 자국 하나 옆에서 나오는데 빨갛게 빛깔을 내주는 건데, 사이즈는 한 이것도 한 7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건 한스 에보니입니다. 한스 에보니 노란색의 입장색으로 빨간 라인을 칠해주는 그런 아이예요. 1번 세트 이렇게 12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6만원 세트입니다. 자, 이거는 2번이에요. 2번은요, 멕시칸 로즈 군생이에요. 노란 빛깔과 핑크색으로 빛감을 이렇게 내고 있는, 멕시칸 로즈 2두, 3두 군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들어가 있고, 메비우스 금. 메비우스 금도 이렇게 10cm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18?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진하게 빛깔을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킹입니다. 블랙킹. 라인이 아주 블랙으로, 너무 예쁘죠? 블랙킹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8cm 정도 될 것 같고요.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도 이두근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빛감 나오면 맑은 톤, 펄감 있으면서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는데 아직 안 나왔죠? 로또 이두고요. 해피도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주 노랗노랗하니, 이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해피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색깔을 지금 노랗게 색깔 바뀌어주고 있는데, 원래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레드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맑게 나와 있습니다. 살로도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인데 아직 색깔이 덜 나왔지만 그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티볼리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아메치스가 아니라 아메스트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 파라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노란 입장색으로 빨간 라인을 나타내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홍마리아입니다. 홍마리아 핑크색의 빛감 입장색으로 내주는 거고요. 슈퍼히어로 빨간 보라색 별이죠.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3번입니다. 3번은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원종 에보니가 보라색의 라인을 아주 진하게 타고 있고요. 요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콜로세움.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는 중사이즈로 해서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10cm가 넘어 보이고요. 이거는 신디? 신디라고 했어요. 윈디가 아닌가? 윈디, 신디, 신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바짝바짝 윤기도 있고 펄감도 있고 연한 주황색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이 나온 이 아이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제스타,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로제스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8, 9cm 정도 나오는구나. 10cm도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물을 이렇게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물 필요하고요. 미스 에이, 색깔 너무 이쁩니다. 아주 수영도 멋지고요. 이 아이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케빈 카이저, 아주 보라색 피망으로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키스키스도 사이즈가 커요. 10cm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들어가 있고, 푸에볼라. 푸에볼라도 이렇게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의 라인을 타고 있는 이 아이도 기본 창이죠? 이렇게 해서 3번 세트는 이렇게 8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은 사이즈가, 양은 왜 이렇게 커요? 엄청 크네요. 이게 15cm 버튼데요. 이거는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딥레드입니다. 춘수도 너무 좋고, 핑크색의 빛감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단수 좋고요. 딥레드 중사이즈가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레드 데블스라는데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타미리스. 이 아이도 빨간 라인과, 지금 진한 녹색이 같이 어울려져갖고요. 이렇게 펄감도 같이 있으면서 사이즈 10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루비화이어가 완전 살구색으로 다 나왔네요. 노란색, 살구 노란색. 끝에 손톱은 이렇게 검붉게 되어 있고요. 철하고요. 요 아이 준비되어 있고, 이글비크. 이 아이도 짧은, 이 단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보라색의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아메스트로가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준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있고요. 그레이트 킹. 그레이트 킹도 이렇게 철화로 엮인 수영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도에미안. 색깔과 철화가 있는데 붉은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고요. 목동이고요. 이것도 14cm 포트네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도요, 8정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8정. 요거는요, 여러분, 콜로세움이에요.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나왔네요. 핑크색이고, 손톱끝은 보라색으로 진하게 지금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라탐입니다. 라탐도 이렇게 뽀얀 백분과 함께 사이즈는 한 10cm 넘을 것 같고요. 요 아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몽블랑도 단수 좋고, 수영 멋있고요. 요 아이도 10cm가량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르베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베르베르도 사이즈는 이게 10cm는 안 될 것 같고, 창이죠? 요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토스카넬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스카넬리도 10cm 되고요. 단수 좋고요. 손톱 길이가 아주 길게 특징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연한 옥빛인데, 얘는 붉게 색깔을 내주죠. 색깔을 내주고, 손톱 끝도 빨갛게 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디라는 품종인데, 맑은 노란과 그 끝에 손톱이 이렇게 붉게 되어 있는데 사이즈도 크고요.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미리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앞전에도 있었죠.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진한 보라색으로 해서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녹색의 입장이 펄감 있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창 오피스 입장이네요. 이거는 야생마리아입니다. 원조 야생마리아가 이렇게 도톰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생마리아까지 해서 8종으로 5번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8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케빈카이저가 아주 암무딱지게 달궈졌죠. 이렇게 보라색 진한 색으로 나와 있고요. 요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에보니도 1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약간 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원종 에보니 진한 보라색의 빛감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데 얘는 한 8cm 정도 얘도 될 것 같고요.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진한 빨강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요. 아직 색깔은 안 나왔고 얘도 이제 성장을 막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키스키스가 자구를 내고 있어요. 10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신디 여기는 3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노랗게 색깔을 내주는 펄감도 있고 윤기도 있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토파즈는 보라색이 진한 라인을 이렇게 칠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 오피스 입장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미스 A입니다. 미스 A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너무 멋지죠? 색깔도 이쁘고 이 아이도 이렇게 짧은 단엽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수 좋고 색깔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는 6번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8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품으로 해서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번입니다. 대품. 창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 빨강으로 색깔이 뒤에 입장이 색이 나오고, 놀랄합니다. 노란노랗하니 창 색깔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푸에볼라인데, 진한 보라색으로 라인을 선명하게 타고 있고요. 옥빛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도 창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대품이고요. 이것도 빨갛게 물들어져 가을에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더워요.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아마 얘네들이 색깔을 좀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인 줄 알고.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타미리스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더 큰 거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미스 A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번입니다. 이거는 8번인데요. 와, 이 사이즈 좋네요. 이거는 홀리데이가 대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홀리데이고요. 와일드 브러쉬.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고 있는 노란색과 함께 있습니다. 묵등이고요. 헬리오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청풀분에 들어가 있죠. 15cm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살롯인데 2두로 되어 있어요. 네, 2두로 되어 있는 살롯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스톤도 초록색과 함께 빨간색으로 라인을 칠해주고 있는데 사이즈 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8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9번인데요. 오렌지 립스틱이 오렌지 색깔이 너무 멋지네요. 이 아이 사이즈 좋은 대품이고요. 이런 색깔로 된 아이가 들어가 있고 1세대 오렌지 립스틱 엄청 오래 키운 것 같고요. 이거는 야생마리아도 이렇게 손톱끝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아이로 들어가 있고요. 이건 금이에요. 마리아 금이 이렇게 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는 살짝 이렇게 이건 하엽돼서 내려갈 거니까요. 또 사이즈 좋은 아이 들어가 있고 골드라벨 철화입니다. 철화도 이렇게 지금 아주 통통한 입성으로 빨간 라인을 그려주시면서 오렌지빛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마리아 철화인데 철화가 풀렸나 봐요. 와, 철화가 풀린 수영이네. 자구가 진짜 많죠?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종입니다.
10번이에요. 10번은 콜로세움이 완전 피멍으로 빛감이 너무 이쁘네요. 콜로세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 입장과 핑크, 진한 핑크의 라인과 피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요거는 에보니 SP인데 노릇노릇한 구워지고 있네요. SP, 에보니 SP 사이즈 좋아요. 대품이고요. 그 다음에 환엽 스텔라도 들어가 있어요. 환엽입니다. 빨간 피멍으로 물을 들여주고 있는 환엽 스텔라고요. 이거는 와일드 브러쉬. 색깔 보세요. 와, 이렇게 노란노릇하니 색깔도 예쁘죠? 와일드 브러쉬입니다. 대품이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플레임이라는 품종인데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색깔은 얘도 핑크와 노랑으로 입장도 아주 크면서 굵직굵직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창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종이에요. 이것도 6만원에 이렇게 5종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 사이즈, 큰 사이즈로 해서 준비된 아이들 이렇게 5종으로 준비된 거고요. 여기 지금 그 고급종으로 해서 가격이 좀 나가는 거는 지금 여기 8종에 구성된 요 콜로세움이나 미스 A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위에 아이들이 이런 레드 초이스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가이드가 올라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을 이제 맞추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5종으로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예쁘고 묵은둥이들 이렇게 넣으셨고요. 8종은 14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들은 이제 키우셔도 되고요. 분갈이를 하셔도 되시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12종으로 해서 개당 가격 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1번부터 해갖고 10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렁이 분변토 원액입니다. 그래서 다육이 전용토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소량으로 넣어갖고 혼합을 해서 영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원액이고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독해서 안 되니까 조금만 드시면서 영양을 주시면 돼요. 요거 한 포대 갖고는 한 2년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보시고 다육이랑 같이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따로 주문하시면 5만원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개수동에 있는 써니 다육이고요. 하나 다육 이렇게 와서 새로운 다육들, 창다육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죠?